네, 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새학기 학부모총회가 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총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미경 시민기자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상일중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상일중학교 상총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서와 국기에 대한 경례순에 이어 학교장의 인사말이 계셨는데요. 현엄수 교장 선생님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도 거북이와 같은 특성을 가졌으면서 토끼처럼 되지 않는다고 윽박 지르고 행복치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재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설명회는 단순하게 학교 현상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여러 자녀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정희성 교감 선생님의 3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1학년 담임 선생님 소개 시간도 가졌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어느 선생님이 내 아이의 담임일까? 눈을 크게 뜨고 반상을 바라봅니다. 정경희 행정실장님의 학교 운영위원회 설명과 더불어 학교 운영위원회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복지부장 장경호 선생님의 상일중학교 학부모 임원 선출에 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우쿨렐라, 공예 또는 천연제품 만들기 등 수요조사를 통하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도 전했습니다. 교육부 이현미 부장의 학교 소개와 학교 행사, 부서별 교육 활동도 소개하셨는데요. 중간고사 등 시험에 관한 설명과 2018학년도 시정 운영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1학년의 경우 학습자 흥미와 희망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교과, 원어민 수업, 팀티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 영어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 선정 산출은 1학년 경우 학기 단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2, 3학년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학기 단위로 교과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등 운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교실로 가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급식검사니 얼마나 건강한 식재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학부모 독서회, 페트로맘 등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담임 선생님과의 협조 부분을 전달하고 면담의 시간도 갖습니다. 각 학교마다 열리고 있는 학부모총회를 통해 강주의 모든 학교가 1년 알차게 잘 꾸려져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CMB 시민기자 김미경입니다.